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으면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의 고통 역시 만만찮죠. 치매에 걸리면 기억력뿐 아니라 상황 인지 능력, 공간 지각력이 퇴화되기 때문에 환자들은 집 밖으로 돌아다니는 성향을 띠고요. 따라서 치매 환자의 실종은 날씨가 따뜻해지고 바깥 활동이 늘어나는 5월에서 9월 사이 집중됩니다. 이 기간 동안 매달 700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하는데 겨울철보다 30% 가까이 많은 겁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치매 어르신 실종 건수는 2014년 8,207건에서 2015년 9,046건, 2016년 9,869건, 2017년 1,308건으로 매년 늘고 있고요. 지난해 11월 이미 만 건 이상의 신고 접수가 이뤄졌습니다. 2015년 치매 실종자의 90%는 하루 내에, 그리고 7%는 3일 안에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3일이 지나도 찾지 못한 나머지 3%. 실종된 지 3일이 넘어가면 실종자를 찾을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마다 증가하는 치매 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고 무사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제도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실종 위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치매 어르신들의 옷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인식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인식표에는 어르신별로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고요. 인식표를 치매 어르신의 옷에 다리미로 다려 부착하면 됩니다. 인식표 신청과 발급 방법은 발급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치매 안심센터 안내는 치매 상담 콜센터 1899-9988번으로 전화하거나 중앙치매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실종 예방과 빠른 복귀를 위해 치매 어르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를 대여받을 수 있는데요. 두 가지 형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GPS형 배회감지기인데요. 이동통신을 통해 어르신의 위치를 가족들에게 전송함으로써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른 하나는 매트형 배회감지기인데요. 치매 어르신이 집 밖으로 나가는지 확인하는 제품으로 어르신의 침대 밑이나 현관에 깔아놓아 매트를 밟으면 램프나 알람이 울립니다. 배회감지기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에 배회감지기 이용 가능한 분으로 복지용구 사업소에 신청을 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상담 콜센터, 보건복지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복지용구 사업소 또는 배회감지기 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종에 대비해 지문 등 사전 등록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경찰청에 치매 어르신의 지문과 사진, 기타 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실종됐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문 등 사전 등록 제도는 치매 안심센터나 경찰서,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매 환자와 치매 환자 보호자 신분증, 치매 환자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초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고 치매 어르신과 함께 방문하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치매 환자 실종은 시간이 경과될수록 사고나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고 장기 실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신고가 가장 중요한데요. 치매 환자 실종 발생 시 국번 없이 112 또는 182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사랑하는 부모님,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입니다.